네, 반갑습니다. 담론이란 책 출간을 기념하는 콘서트라고 해도 이 윤도현과 이현미 씨 중간에 이 강의한다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담론이란 책에는 말만 쓰여 있는데 거기 차마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림들을 제가 골라서 그림만 보여드리는 걸로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좀 덜 힘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림 보여드립니다. 네. 담론이 아마 전체적인 기조가 공부에 관한 건데 이 공부라는 것이 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뜻은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인다. 네. 이게 하늘천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따지입니다. 하늘과 땅, 천과 지를 연결하는 게 공입니다. 그 연결의 주체가 여기 부자에서 보이죠? 부자. 부자 가운데 주체가 포인트를 찾아서 네. 이게 무슨 자죠? 인입니다. 사람인. 그 사람이 하늘과 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천지인입니다. 천과 지와 사람. 근데 흔히 천은 진리, 천리, 천지 이런 진리를 뜻하고 지는 선리 만물, 만물을 다 생육하는 아주 선량한 것으로 그리고 그걸 통합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그래서 천지인이면서 진선미를 아우르는 것이 공부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천지인과 진선미를 아우르는 것이다.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죠. 옛날 갑골문에서는 공부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농기구를 옆에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농사 짓고 뭐 사냥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공부다.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공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삶과 사람, 삶이란 걸 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삶을 영위하는 그냥 세계라고 볼 수 있고요. 세계와 인간, 삶과 사람을 아울러서 공부라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쓴다. 이거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삶이라고 읽어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담론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거기 풀어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는 사실보다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다. 처음에 보면 맹강이라는 시경에 나오는 여자 얘기를 했죠. 만리장성 축조에 강제징용돼서 갔는데 3, 4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옷을 한벌 지어서 찾아갔더니 죽었더라. 그 당시엔 죽은 시체는 장성 축조할 때 그냥 안에 쌓아버린대요. 그래서 그 장성 앞에 자기가 지어온 옷을 바치고 사흘을 통곡했더니 성이 무너지고 시골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옷을 입혀서 곱게 장사 지내고 그 맹강이라는 여자가 노령도에서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게 시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은 전설이고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보다 훨씬 더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어떤 현실보다는 그 현실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공부다. 그런 뜻으로 제가 소개했고요. 그림 보여줄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미진한 거는 책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70평생을 늘 신입자만 들어오면 그걸 쫙 풀어서 얘기하는 노인입니다. 근데 그 늘 할 때마다 조금씩 각색을 해요. 좀 창피한 건 빼고 조금은 자랑스러운 거는 막 부풀려서 3, 4년 지나는 동안에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노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언젠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창가에 물끄러미 바깥을 그냥 하염없이 내다보는 뒷모습 참 슬펐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저분이 늘 신입자한테 각색해서 들려주던 이야기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닐까. 각색이란 것은 반성과 이루지 못한 소망도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각색된 것보다 훨씬 못한 그 노인의 실제 인생은 오히려 소위 일제하 해방정국의 그 험난한 한국 현대사가 이 노인의 진실을 거꾸로 각색한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보다는 진실에 주목하는 것이 공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공부는 우리가 갇혀있는 문맥을 우리 갇혀있는 문맥을 그걸 깨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갇혀있는 생각이 갇혀있는 틀을 깨뜨리는 것이다. 니체는 철학은 망치로 하는 것이다. 중세 사람들이 갇혀있었던 마면 문맥의 전형입니다. 마녀가 실제로 없거든요. 근데도 중세에는 100만 내지 200만 가까운 마녀들이 실제로 있었고 처형됐습니다.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중세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그 암울한 세월을 견딘 것이 아니라 알코올로 견뎠다. 알코올이 각성제인 커피로 음료가 바뀌면서 근대가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는 우리가 갇혀있는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망치로 하는 것이다. 미셀 푸코도 마찬가지로 근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 근대 사회를 구성하는 감옥, 군대, 병원, 학교, 공장 이러한 시스템을 경고하면 아주 왜소하고 비합리적인 이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 모습이 아마 저런 벽돌같이 이렇게 반듯한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미셀 푸코의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보면 감옥에 대한 미셀 푸코의 정의가 있습니다. 나도 감옥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정의가 있는데 푸코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옥이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범법자를 격리 구금하는 물리적인 시설이 감옥입니다. 근데 푸코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이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은 갇히지 않았다는 착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정치적인 시설입니다. 갇힌 사람들은 저기 감옥에 있고 우리는 안 갇혔다는 착각을 주는 시설이라는 거죠. 갇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책상 위에 올라서는 것이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죽은 시인의 사후에서 보셨죠. 선생님이 파면당에서 쫓겨나갈 때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늘 하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한 사람, 두 사람 책상 위에 올랐습니다. 공부는 책상에 올라서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그리기가 어려워서 한 사람은 그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 아시죠? 제일 먼저 책상에 올라간 학생이 에단 호크입니다. 근데 여기는 헤어스타일 때문에 김수현이가 먼저 올라갔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책상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탈문맥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멀고 먼 여행이다. 그렇게 제가 책에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존재론에서 관계론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뭐 이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뭐 비교적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보이는 게 존재론의 세계입니다. 개별적 존재가 자기를 배타적으로 타자들보다 자기 존재성을 강화하려는 운동을 합니다. 그게 근대사회에 일관된 그런 패러다임이고 구성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들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세계는 배타적인 어떤 개별적 존재의 구성이 아니라고 하죠. 이 설명만 해도 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입자 블록 같은 게 궁극적인 블록이 있다고 공부했는데 지금 양자물리학이나 양자역학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입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파동이기도 하고 또 꿈틀거리는 에너지의 끈이기도 하고 멤브레인 막이기도 하고 어떤 불변의 존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존재는 확률이다. 그렇게 있지. 지금 우리가 입증하고 있는 소위 이 양자물리학의 어떤 가설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모양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해 있는 이런 모양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시대 근대사회를 뛰어넘는 공부는 탈근대와 비근대 공부는 이 존재론적인 세계관에서 관계론으로 쉽한 것, 바꾸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타자에 대한 배려가 공부의 핵심이다. 이 그림은 아주 20대 초반의 어린 동료 재소자였어요. 하루 종일 벌은 돈이 자기만 기다리는 아주 병약한 내 식구의 저녁 끼니를 애울 만큼 되지 못하면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동대문에서 가장 싼 합숙소에서 자고 새벽 일찍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달려가서 피를 팔아서 그 피판 돈으로 아침에 일찍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때의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피 뽑으러 들어가기 전에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반드시 수돗물에서 양끝 찬물을 마시고 들어간다. 그러면서도 나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잘 납득이 안 가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피 팔기 전에 피에다가 찬물을 많이 타서 팔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는 그런 반어적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늦게라도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을 안 받도록 마시는 물은 혈관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설명을 해도 뭐 잘 납득하지 않아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래요. 마장동 가면 소도 물 먹여서 막 그렇게 팔고 뭐 다른 데 술에도 물 타고 그러지 않죠. 자기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때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자기의 물탄 피가 응급 환자에게 수혈돼서 무슨 의료 사고나 뭐 병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난 지금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른다. 자기의 개별적 배타적인 존재성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친구. 이 이야기도 제가 책에 쓰여 있는 건데, 결혼 6개월 만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신부 같은 제가 바깥에 있어요. 어느 날 얼굴이 하얘져서 자기 처가 이번 달에는 접견을 못 오고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받았냐니까 편지는 못 받았지만 이번에 보내온 양말 소포에 향수가 보통 때보다 두 배로 진하게 뿌려져 왔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파서 접견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향수의 양으로 분명히 여기 표현하고 있다. 아마 젊은 부부니까 러닝셔츠나 양말 보낼 때 자기가 쓰던 그 향수를 조금씩 뿌려서 소포로 붙여 왔었나 봐요. 그렇기도 한가? 난. 근데 접견 왔어요. 아프지도 않고. 우리의 그 친구의 아픔은 자기의 징역살이의 고통은 둘째요. 바깥에서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자기가 막을 도리가 없어요. 자기가 짐져야 되는 물리적인 고통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막상 당하면 다 감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이 자기에게 건너오는 건 그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아픔의 근원은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좀 길긴 한데 시간이 지금 아까 카운트를 안 했는데 지금 시간 표시를 안 해주네. 저는 20년간 기상 1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아주 복잡한 잠재에서 조용히 무 뽑듯이 몸을 뽑아서 이렇게 쭉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정리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겪은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나라는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는 배타적인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겪은 일들이 나를 빌딩,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관계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의 예로 중학교 1학년 때 추운 겨울날 아마 새해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신년식을 하고 추운 교실에 어린 1학년 학생들이 다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1번부터 새해 각오를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1번부터 추워 죽겠는데 그냥 그때 우리가 주로 했던 각오가 숙제 잘하겠다, 심부름 잘하겠다, 거짓말 안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이제 어렸지만 그래도 꾀가 나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한 녀석이 숙제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심부름, 그 다음 거짓말해서 속도를 타면서 쫙 신나게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중간쯤에 한 녀석이 그 리듬을 뚝 끊더니 주섬주섬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나는 새해라고 뭐 얘기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없어? 다른 애들이 아무거나 해라 뭐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띄엄띄엄 하는 이 얘기 내용은 시간이란 건 세월이란 건 강물같이 흘러가면 그만인데 어디가 1월 1일인지 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근데 우리가 어렸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얼마나 후회했는지요. 저 이야기를 내가 할 걸. 그 친구 이름은 끝끝내 제가 찾아내지 못했지만, 제가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간집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제가 낸게 아니다. 감옥에 있을 때 후배들이 제목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게 사색이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제목 붙였다면 사색이란 좀 외람된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근데 아마 그 후배들이 보기에 글 속에 사색적인 면이 있다고 봤다면, 그건 그 강물 같은 세월을 얘기하는 그 친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때의 충격이 내 속에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어서 두고두고 나를 조금은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계도 관계고 나도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그런 어떤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를 자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도 변화하고 세계도 변화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다시 발까지 가는 또 하나의 여행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는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나랑 한 방에 있던 40대 초반의 재수자가 어느 날 접견 호출을 받고 접견 갑니다. 자기도 누가 접견 왔을까? 우리도 3, 4년 있는 동안에 접견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한 시간 후에 접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욱 몰려가서 반가우니까 누가 왔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재차 물어봤더니 웬 재수 없는 자식이 와가지고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이 우리랑 같이 있는 친구가 3살 자기 누이 동생이 2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시골 살림에. 그래서 그 남매를 삼촌 네다 맡겨놓고 엄마가 먼 도시로 돈 벌러 갔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마을 사람들이 너네 엄마 시집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누이 동생은 삼촌 네에서 계속 남아있고 자기는 집 뛰쳐나가서 결국 감옥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어머니는 어느 도시에서 마침 3살, 2살짜리 남매를 두고 엄마가 죽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제가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생은 시골에 삼촌네에다가 맡겨놓고 그 남매를 키웠는데 오늘 접견 온 사람은 그 어머니가 제가 해서 키운 남자애가 접견 온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이 사이에 두고 누구냐? 누구냐? 뭐 한참 그 짧은 접견 시간 거의 다 가도록 그거 하다가 끝났대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가서 키운 애가 접견 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당신 남 징역 사는 것 확인하러 왔냐고 당장 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올까 말까 망설였지만 와서 한 번은 자기가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왔다. 만약 당신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내가 그 속에 있고 당신이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왔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감동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소자들을 그야말로 어떤 범죄인 죄명과 형기를 중심으로 파악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참혹했던 일생들을 쭉 이야기 들으면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부모, 같은 인생을 살아왔으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죄명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슴으로 공감한 것까지 왔어요. 그게 한 4, 5년 이상 걸렸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도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또 하나의 발까지의 여행이 남아있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책에 있습니다. 노인 목수가 집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나하고 틀렸어요. 주춧돌부터 그렸어요. 지붕을 맨 마지막에 앞에 쪼그리고 있는 사람이 나거든요. 여기.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집 짓는 순서대로 그리는구나. 학교에서 책에서 공부한 나는 지붕부터 그리고 있구나. 이런 경우에 그냥 공존하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춧돌부터 그리세요. 저는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이게 근대사회 최고의 윤리라고 하는 똘레랑스입니다. 관용입니다. 프랑스가 코에 걸고 있는 건데 이번에 뭐 샬리 앱도 사건 보니까 그렇게 관용적이지도 못하더라고요. 대단히 이중적인 잣대로 임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충격으로 자기 변화를 시작합니다. 변화. 제가 책에 목발을 짚고 걸어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책만 보는 것 그 이상으로 할 수 없는 게 감옥이거든요. 실천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갔다. 목발이란 거기 같이 생활한 사람들의 과거의 경험,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목발로 삼아서 이제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완고한 객관적 조건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아주 왜소한 주체의 변혁 역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변화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해야 된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길을 떠나는 자 꽃 피고 이룰 것이다. 징기스칸의 노머디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중심부는 기득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지키기만 할 뿐입니다. 지키는 것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변방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유, 창조적인 모든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전부 변방에서 이루어졌어요. 오리엔트, 지중해, 그 다음에 저 알프산 넘어 산골짜기 프랑크 왕국, 합스부르크, 거기 뭐 세잔느, 뭐 하여튼 모차르트, 거기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저 바닷가, 섬,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는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그리고 중국만 하더라도 변방의 역동성이 황하 유역의 중심부에 부단히, 서쪽 변방의 진나라가 춘추전국시대 통일하고 거란이 중원을 점령하고 몽고족이 점령하고 만주족이 점령하고, 이렇게 변방의 역동성, 변방의 창조성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기 변화 또는 사회 변화에 있어서 어떤 창조 공간을 변방에서 발견하는 것이 옳다. 변방의 사람,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연암 박지원, 조선시대 최고의 문필가요 사상가인 연암 선생은 16살까지 글을 잘 못했어요. 물론 문맹은 아니었지만 반가의 자제가 16살에 읽어야 할 독서 클리어가 대단히 빈약합니다. 16살에 장가 들었는데 장인하고 처삼촌이
이렇게 새 신랑을 보니까 형편없었어요. 깜짝 놀라서 3년 동안 문고리를 걸어잠그고 글을 읽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거 준비하지 않고 별려문 고문투 공부하지 않고 아주 교조화된 성리학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창조적인 열아읽기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공부는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림만 보여드립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럿이 함께. 제가 붓글씨 쓴 겁니다. 이렇게 여럿이 함께 가는 것 같이 붙여서 썼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깨워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몰래 발소리 죽여서 싹 지나가는 거북이는 떳떳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 나무통에 더 많은 물을 담기 위해서는 함께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죽순의 교훈입니다. 죽순은 뿌리 부분이 마디가 짧습니다. 이건 제가 안 그렸거든요. 내가 그냥 엉터리로 그려왔다 그럴까 봐 사진입니다. 올라갈수록 마디가 점점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짧은 마디가 만들어내는 강고한 힘이 대나무의 큰 키를 지탱합니다. 죽순은 뿌리에서 돋아나죠. 누가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깜깜한 땅 속에서 자기를 뻗어가야 하는 뿌리는 아예 마디 투성입니다. 그리고 이 죽전 대나무밭의 모든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도 언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함께 대단히 중요한 공부의 방법이고 목적입니다. 그다음 공부는 성찰입니다. 이건 교도소의 영화 보는 장면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꽃이 가득 핀 장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눈이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다시 꽃이 활짝 피고 눈 내리는 장면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화면 가득하게 10년 후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영화 여러분들 보신 적 없죠? 그러면 그 10년 후 자막이 딱 뜨면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재소자가 한숨을 쉽니다. 와, 내 징역도 영화 속에서처럼 저렇게 빨리 지나갔으면. 그래서 내가 옆 친구를 붙잡고 시비를 걸었죠. 내일 아침이 10년 후가 되면 좋겠냐? 아,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네가 지금 35살인데 45살이 돼서 나가도 그렇게 할래? 좀 생각해 보고요. 그 10년이란 게 갇혀 있는 10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서 이렇게 삭제하기가 뭔가 좀 머뭇거리지는 그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삶에 대한 성찰성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그림 설명하려면 뭐 많은 이야기인데 책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장기수들을 맨발로 일렬로 쭉 세워서 이 남한산성 주벽 바깥에 조그마한 목욕장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아마 쪽문이 달려있고 그 쪽문으로 이렇게 저기 들어가는데 이 쪽문을 딱 나오니까 아주 바깥에는 벌써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었나 봐요. 푸른 보리밭이 그냥 눈 끝할 때까지 쫙 펼쳐져 있어요. 그 푸른 보리밭에 감동하고 있는데 뒤에서 허리를 꽉 껴안으면서 막 울어요. 차형수가. 제가 중이었거든요. 신중이님, 나 진짜 살고 싶어요. 지금도 보리밭만 보면 그 친구 생각이 나요. 파란 보리밭 생명,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한 비극을 견디기 위해서 반드시 이만한 크기의 기쁨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훨씬 작은 기쁨도 큰 비극을 견디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성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극에 절망해서는 안 되고, 작은 기쁨에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앉아있던 겨울 햇볕입니다. 하루에 2시간 햇볕이 들어온다.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가장 햇볕이 반듯하고 클 때가 신문지 펼친 것만한 크기입니다. 그 신문지 크기의 따뜻한 햇살을 무릎에 받고 앉아 있을 때 정말 살아있는 어떤 기쁨의 절정. 하루에 2시간 햇볕 한 장을 받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대단히 기쁜 것이다.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사회죠. 40명 자살합니다. 1년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00명, 일개 사단병력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사회가 뭘뭘을 가지지 못하고 뭘뭘 이루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진짜 그림만 보여줍니다. 공부는 끝없는 여행입니다. 끝없는 여행. 그래서 끝이 없으면 그 도로의 효율과 속도에 탐닉할 것이 아니라 길그 자체의 아름다움, 길그 자체의 자부심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초원을 달리면 한동안 달린 다음에는 말머리를 세우고 돌려서 자기가 달려온 초원을 바라보고 서 있다고 합니다. 왜? 영혼이 미처 쫓아오지 못했을까 봐 기다린다고 합니다. 같이 간다고 합니다. 공부는 한마디로 강물처럼 하자. 강물, 만나는 모든 돌멩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낮은 곳으로 가서 바다에 이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물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시내를 다 받아들여서 이름을 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공유하는 글입니다.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제가 강의 끝부분에 학생들하고 공유했던 건데 그냥 강물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흘려보냈지만 언젠가는 그 이야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골목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모든 강의의 끝에 제가 학생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윤도현과 이현미 씨의 사이 아주 비좁은 공간에 그림으로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꽃 피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더스트리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저는 더스트리오의 영혼을 자처하는 아, 성공에 대해 신문방송학과의 김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숲트리오의 체력과 몸통을 담당하고 있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박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사람은 몸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마음이라고 그래서 남은 게 없어서 더숲트리오의 그림자를 담당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의 김진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그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희 오프닝 띄워주신 윤도현 씨, 이은미 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그 오늘 표가 일찍 매진이 돼가지고 입장을 못하신 분들이 한 3만 명 정도 밖에 계시는데 저희도 저희들의 티켓 파워가 이렇게 센지 몰랐어요, 사실은. 네. 아,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 빨리 노래할까요? 그 저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 가수가 아니고 학교에 있는 교수들입니다. 나 가수 아니고요, 나 교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중들의 그 호응을 이끌어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기대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해도 어우 괜찮네 이렇게 나오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올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뭘, 그러면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왜 인쇄도 해오고 그랬잖아요. 자, 우선 첫 곡을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잘했나봐.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은미 씨를 능가하는 이 환호 소리 정말. 네, 여기 저 기타 그 베이스 좀 올려주시고요. 볼륨 전체적으로 좀 낮춰주세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해보고 싶었어. 뭐.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예. 예, 저희가 늘 처음에는 저희가 저 신현복 선생님 그 별책 브록으로 어디 강연 가시면 함께 가서 혼자 다니시기 심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다니면서 별책 브록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건데 어느덧 이제 별책 브록 때문에 책을 사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선생님 가셨어요? 정말 많이 컸네. 저희가 그래도 나름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꽤 잘 나가는 직장인 밴드가 됐습니다. 알아봤더니 저희 말고 없더라고요. 이 현역으로 활동 중인 남성 3인조 밴드. 네. 국내 유일의. 네. 아니 있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죠? 그 JYJ라고. 아, 우리 경쟁 상대. 네. 네. 여러분 그 이 얘기가 밖으로 퍼지지 않게 좀 잘 좀 저희 큰일 나요. 이제 오늘 이 신영호 선생님의 담론 북 콘서트이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을 같은 대학에서 모시면서 그 뭐 저희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계실 텐데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한 학기 내내 수강도 하고 시험은 안 봤습니다만 언제나 저희 스승으로 모시고서 학교에서 늘 계십니다. 선생님 그 제가 벌써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본부 건물이 있고 바로 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잠시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면 가슴이 막 너무 뛰어가지고 말 잘 못하는 거. 그래서 막 가다듬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선생님 제가 성공의 대학에 와서 선생님을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삶을 이끌어주시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그래서 제 마음을 우상으로 모시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상은 좀 그렇다. 좀 다른 걸로 하자. 그래서 그 마음의 등불 정도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준비했잖아요. 등불이라고. 저희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신곡입니다. 여기 신곡이 40년 전 노래야. 그렇죠.
그 여기서 신곡 기준은 저희가 공연장에서 처음 불러봤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 아마 조금 아직 무르익지 않은 면이 있지만 워낙 기대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박수가 크게 나올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 떨리는데요. 처음 하려니까.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지? 자, 그러면 진짜로 여기 지금 혹시 녹화 중이시면 요거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저희가 나름 잘 나가지만 음악 활동을 너무 늦게 시작한 나머지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가사를 못 외워. 그래서 늘 뽑아야 되는데 아 이거 오늘 조명 안 좋네. 이거 안 보여. 가사. 조명 좋아도 우리 진짜 약점은 노안이 와서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정말 깨알 같은 멘트 고맙습니다. 그 고백할 게 있는데요. 사실 그 저희 고정 팬들이 오늘 좀 오셨어요. 다른 분들이 보면 뭐 신영복 선생님 팬인 걸로 오해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때문에 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 저희 멘트 이제 다 외우시잖아요. 그 저희 전략이 원래 관객을 바꿔가지고 똑같은 걸로 울고 먹는 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팬들이 좀 계셔요. 그래도 하여튼 고맙습니다. 와주셔가지고. 네, 근데 오늘 이게 마지막 곡으로 네? 우린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왔어요. 오늘 이게 담론 북 콘서트잖아요. 네. 근데 혹시 담론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책 제목이 신용복의 마지막 강의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제가. 그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세상에 마지막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건 뭐가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야 팔린다네요. 그래서 네.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영복 선생님의 다음 책 부제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신영복의 진짜 마지막 강의. 아, 그다음에 또 있어요. 신영복의 끝나지 않은 강의. 그다음 거는 신영복의 돌아온 강의. 정말 끝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이 자리에 와 계신 돌베개 출판사 한철희 사장님께서 시리즈물을 잘 엮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을 그쵸? 네. 네. 아까 이은미 씨 때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요번에 이제 저희의 마지막 곡 그러니까 네. 해야 돼요, 근데 네. 아, 물론 앵콜이라는 또 좋은 제도도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뒤에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희 마지막 곡 너와 나의 땅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 대해서 뭐 조금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네. 시간 관계상 네. 자,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노래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겠습니다. 이 땅은 나의 땅, 이 땅은 너의 땅,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먼 옛날부터 먼 훗날까지 이 땅은 너와 나의 땅 메마른 땅에 새싹이 피어 나무가 되고 숲이 된다네 좁은 길 따라 숲에 닿으면 불냄새 나를 반기네 안개 거치면 머리 위에는 끝없는 하늘 나무 사이로 새들이 나네 즐거운 노래 들리네 이 땅은 나의 땅 이 땅은 너의 땅
사는 꽃 피게 하고 푸르른 숲을 부르게 하라. 이 땅은 너와 나의 땅, 이 땅은 나의 땅, 이 땅은 너의 땅.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먼 옛날부터 먼 훗날까지 이 땅은 너와 나의 땅, 이 땅은 너와 나의 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다 일어나는 거야? 네. 잠깐 일어나시고 저희 몰래 준비했어요. 네, 앵콜. 아, 근데 앵콜 이제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저희에게 언제나 늘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저희 삶을 또 이렇게 너무 표현이 거한가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던져주시는 신영옥 선생님. 그보다도 더 저희 항상 즐거운 친구십니다. 네. 같이 있으면 늘 즐거운, 농담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늘 선생님 곁에 있는 게 이렇게 가르침도 가르침이지만 이렇게 함께 앉아서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참 즐거워요. 성공의 대학교에 오시면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이미 지나신 분들은 대학원도 있고요. 네. 자녀들을 위한 대학도. 네. 아,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여러분 그 저희 이제 마지막 앵콜곡 부르기 전에 시영 선생님께 여러분 다 같이 크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셔서. 예. 지금 사인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으신가 본데 잠시 중지하고 선생님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선생님께 박수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이쪽에 계시네요. 여러분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드리면서 예, 늘 건강하시고요. 이후에 시리즈로 나오는 많은 책들 계속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앉지 마시고 일어나신 김에 저희 앵콜곡 함께 부르도록 하시죠. 아마도 이제 가사가 좀 이따 나오게 될 텐데 저희 앵콜곡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나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와 함께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걸어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을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불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요. 나는 살겠네 태양만
날라라 하시죠. 날라라.